오늘 학습할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봅시다. 학습을 시작하기 전 여러분의 사전 지식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시되는 질문에 OX로 답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브랜딩하라, 차별화하라, 권기철입니다. 여러분들 브랜딩 많이 들으셨고, 브랜드 주변에 항상 듣는 얘기죠. 자, 감성의 시대, 감성의 시대의 중심에는 지금은 어떤 감성이 많이 발달되고 감동을 주는 그런 브랜드들이 성공하는 시대죠. 이런 감성의 시대에 다시 말해서 이제 브랜드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이제 브랜드 전략 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브랜드 활동을 했었습니다. 브랜드 전략, 그 다음에 전략도 수립했고, 브랜드 교육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execution, 브랜드 인터널 브랜딩, 브랜드 실행, 그리고 차별화 전략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매뉴얼도 만들어봤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 평가, 글로벌 브랜드 조사, 다양한 브랜드 브랜딩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 브랜드 위원회에서 국가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이제 조그만 기업들, 그리고 크고 작은 기업들, 그다음에 NGO 이분들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도 했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브랜드라는 어떤 것이지? 그 다음에 왜 우리 브랜드 해야 될까? 그리고 그럼 그 브랜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지? 어떻게 브랜딩하지? 그리고 브랜딩하는 다양한 사례는 어떤 거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브랜딩은 개인 브랜딩도 할 수 있다는데, 그 개인 브랜딩 그럼 어떻게 하지?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되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이 강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따라와 주시면, 재밌게 보시고 재밌게 즐기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 두 개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똑같은 폭스바겐 골프 광고입니다. 하나는 뭐 독일어로 된 광고고, 하나는 이해하기 쉬운 노래로 된 광고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Morgen, Willi. Du musst nachher mal rüberkommen und mein neues Auto bewundern. Mit allem Pipapo. Internet, Intranet, Jo, CD, DVD, Fax, Telex, Teleprinter, Langwellen, Mittelwellen, Mikrowellen, Kurzwellen und Ultrakurzwellenradio. 6 Mobiltelefone, 2 Notebooks und ein Großrechner. Und fährt der auch Kurven?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every time you walk by? Just like me, they want to be close to me. For the honor of the new goal, registration 24NJXB. Move your car, please. You're blocking an exit. Thank you. 자, 어떻습니까? 하나의 광고는 굉장히 자동차 정보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능, DVD 있고 뭐 어떤 게 들어가 있고 어떤 내 차는 그 정원을 손질하는 친구가 빌리한테 나는 내 차 새로 샀는데 모두 되고 하니까 이제 그 마지막 그 빌리라는 친구가 그러면 도로 달릴 때 안정감 있게 잘 달려? 그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되게 기능에 초점을 맞춘 광고고 하나는 그 감성적이에요. 되게 따뜻하죠. 폭스바겐의 그 모든 사람들, 주유소에 있는 직원,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도로에 있는 경찰, 이민자, 이 모두가 폭스바겐의 그 식구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폭스바겐 뭐 어떻게 해주세요.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달려나오죠. 우리는 한 가족이야. 그러니까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국민 브랜드, 독일에서는 상당히 이제 국민 브랜드죠.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의 브랜드를 그런 식으로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게 광고가 오래 남을까요? 당장은 이상적인 광고가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감성적인 광고가 머릿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죠. 자, 이번 거를 보시면 얘 돌아가죠.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하기 전에 지금은 저는 여러분들 이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로 보이세요? 시계 반대 방향일까요? 아니면 시계 방향일까요? 제가 이거를 이게 이제 좌뇌운의 그 내가 어떤 좌뇌가 발달된 사람인지 운뇌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 아침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이다가요. 저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보이고 있어요. 아침에는 훨씬 더 제가 이상적인가 보죠. 여튼 여러분들 어떠세요? 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좌뇌가 발달된 사람인지 운뇌가 발달된 사람인지 그럼 각각의 좌뇌 운뇌 발달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감성 시대는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맨날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하는 중간에도 바뀌기도 합니다. 자, 고객은 이제 기능만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감성을 보다 중시하고 고객은 제품이 아닌 이제 브랜드를 사는 시기죠. 자, 커피. 어떤 분 꼭 스타벅스만 고집하세요. 어떤 분 꼭 어떤 브랜드만 고집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커피 기능만 따져보면 각성 효과 있고, 이런 효과 있는데, 자, 그걸로 하면 그냥 길거리 커피도 괜찮아요. 그런 기능만 충실하려고 하면. 하지만, 우리는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만 마시는 거 아니죠. 분위기도 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하는 거는 사실 커피만이 아니라 커피를 둘러싼 그 브랜드죠.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 가방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자, 땡! 물건 넣어서, 참, 옮기는, 그러니까 가지고 다니고 이동할 때 우리 소소한 제품, 물건들을 넣고, 그렇죠. 그런 수단인데, 왜 루이비통, 아니면 뭐, 에르메스, 이런 걸 구매하시죠? 참, 우리가 기능이 아니라 감성, 브랜드를 사는 거죠. 차별화되게 보이게끔.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자, 나이키 광고도 하고 아디다스 광고도 하고 굉장히 이걸 신으면 우리가 어떤 훌륭한 스포츠 선수가 될 것 같이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들 운동화 신어가지고 그분들처럼 그만큼 많이 활용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우리가 그냥 저도 이제 운동화 사가지고 그 잘하는 게 이제 동네 축구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 거신다가지고 나의 스포츠 그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 그 더 큰 문제는 제가 살 빼는 거지, 그 스포츠 능력 기르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운용수단이죠. 그런데도, 수입차 사는 사람, 나는 어떤 브랜드 좋아가지고 뭘 사. 기능으로만 따지면, 그냥 가성비 우수한 거 사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수입차 사고 좋은 차 사는 이유는 뭘까요? 브랜드 때문에 사는 거죠. 자, 여성 의류 브랜드 쿠카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은 많을 텐데 프랑스 여성 브랜드인데 이 당찬 여성을 위한 브랜드예요. 근데 보통 옷 브랜드는 대부분 기능을 강조하고 뭘 강조하는 게 많아요.
그런 걸 알리기도 바쁜데, 여기는 이제 그 상표 로고를 보시죠. 당당한 여성, 이 브랜드 방향이 당당한 여성들을 위한, 당찬 여성을 위한 브랜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고부터가 벌써 번개복은, 번개 맞은 남자거든요. 왜냐면 여자가 당당해지려면, 자, 남자는 내 놀이개가 돼야 돼. 이 브랜드가 지향하는 게, 메시지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로부터 당당해지고, 뭐로부터 당당해지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놀이개로 삼을 수 있고, 내가 페미니스트가 돼. 페미니스트는, 자, 당찬 여성들이 페미니스트, 당찬 여성이라고 뭐 일치시켜가지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자, 그런 옷이야. 나는 내가 얘기하는 브랜드는 그거야. 그래서 남자는 놀이개야. 그래서 남자들을 저렇게 조그맣게 표현한 거예요. 놀이개가 되려면 한 손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간 이제 성적인 거. 그러니까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지배를 했던 게 아니라, 자, 남성이 저기 저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렇죠, 여성의 체면을 저렇게 깎아주는, 그래서 나의 시종이야, 뭐 그런 거,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자, 저게 애완 그 물고기도 아니고, 자, 그 남자를 내가 가지고 노나 노는 우리 분야는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당찬 모습을 내가 표현하고 싶어. 옷의 얘기는 없습니다. 이 중에서 옷의 얘기는 없지만, 이런 걸로 감성으로, 이런 식으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시대에 우리 도달했습니다. 최근에는 이 이성이 아니라 감성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카스예요. 자양강장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젊은 사람들 자양강장제 안 먹어요. 스포츠 음료 먹죠? 그런데 자양강장제 이 바카스의 고민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카스는 기능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이거 먹고 아 피로가 풀려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자, 바카스가 얘기하는 거는 가족 뭐 그다음에 뭐 친구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고민을 풀어주고 그들의 슬픔을 공유해주고 같이 나눠주고. 이렇게 보면 뭐냐면 자양강장제 그럼으로써 가족, 그러니까 가족이, 그렇죠, 기운나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통해서 가족을 기운나게 만들어주고,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기운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양강장제의 그 기능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를 젊은 사람들에 집중해서 어린 사람들을, 그러니까 20대 전후의 사람들을 광고 모델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본드 광고예요. 본드 광고가 이 60대의 노부부가 키스를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본드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하나가 되는 그런 본드입니다. 그런 접착제입니다를 60년을 살아왔던 부부를 광고 모델로 써가지고 저렇게 이제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달라붙어 있는 그런 거를 강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능을, 이 기능은 이거 가지고 있고, 이거 가지고 있고, 그게 아니라 감성에 호소하는 광고들이 요즘에는 많은 대세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센스와, 이제 감성이라는 거는, from sense to sensibility라고 해서, 자, 감성은 감, 마음으로 움직이고, 성, 본래의 성격. 그래서, 이모션이라고 하죠. 이는 거치고, 겉으로 모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비자는 사람이고, 상품은, 상품이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이덴티티는 개성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는 관계로, 이런 식으로, 시대 변화에 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바도 이제 오른쪽으로 점점 옮겨가게 되죠. 옮겨감으로써 그 상품도 단순히 이제 상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영을 얘기하게 되고, 이제 상품이 담고 있는 철학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꿈과 감성을 중시하는 트렌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는데, 과거 이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본적인 제품 생산 중심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기능 중심이에요. 세 번째는
감성과 브랜드 중심입니다. 그래서 감성과 브랜드 중심, 감성 중심의 사회로 도래를 점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렇죠. 이제는 브랜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가 점점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어때요? 아, 저는 이 영상을 예전에 봤었을 때 오싹했어요. 저걸 어떻게? 그러니까 과도한 감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는 그 과도한 감성을 활용하는 거는 공감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또 이미지를 만들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하지 않게 또 해 감성이 너무 오버가 되면 사람들이 왜 쟤 저렇게 오버해? 반감이 오히려 생깁니다. 그 점을 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랜드 정의입니다. 브랜드는 낙인 찍다에서 그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규범적인 정의와 뭐 실질적인 정의가 있는 건데, 자, 이거는 읽어보시고, 우리나라에도 브랜드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브랜드 처음 그 전략팀 만들고, 아, 우리나라는 그런 브랜드에 대한 거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는데, 아,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얘기 중에서, 자, 시치미라고 아세요? 시치미 때다. 많이 알고 계시죠? 시치미 때는 걸 뭐예요? 모른 척 하는 거죠? 그 어디서 기원을 했냐면, 그 고려시대 때는 매를 날려가지고, 사냥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려 말에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매가, 타새가 거기서 거기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매 뒷다리에다 뭘 붙여놨냐면, 실을 이렇게 붙였어요. 실을 붙였는데, 그 실이, 그렇죠? 꼬리표죠? 그게 시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표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이세는 어떤 브랜드라든가 표시하는 거죠. 그 표시를 그때는 이제 그 단순 그 로고였겠죠. 그래서 그거를 시치미를 떼서 모른 척하고 나 몰라 이렇게 하는 게 브랜드의 시초가 아니었나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얘기를 한번 하자면 스타벅스가 판매하는 건 커피 그 자체가 아니죠. 분위기 스타벅스 왜 가요? 그러니까 분위기 때문에 사실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거기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고 스타벅스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는 제 사촌 동생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인지와 감정, 뭐 총체적인 경험 브랜드는 인지와 감성 모든 현상의 총합이고 회사가 아닌 고객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게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브랜드입니다. 왜 그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느냐 한번 보시죠. 우리 마트 가면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 요소가 많죠. 건강도 고려해야 되고 가격도 고려해야 되고 용도도 해야 되고 맛, 용량, 우리 뭐 라면 하나 사들에 대해 애들 생각하게 되고 색상, 그다음에 뭐 별거별거 다 고려가 되죠.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저마다 다른 가치들을 다 얘기를 해줘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브랜드입니다. 그 브랜드가 얘기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해야 선택할 수 있을까? 자, 어묵을 판매를 하는데, 어묵이 단순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어묵을 사는데, 한 명이 다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생선 살 함량이 몇 퍼센트 돼야 된다. 다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 똑같이 그걸 써 있어요. 뭐, 유해한 거 없다, 뭐, 몸에 좋다, 도대체 이걸 뭘 골라야 될까. 그 다음에 본게 뭐였냐면 가격이에요.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선택을 하는 게, 아 모르겠다 이거, 에휴 그래 뭐 이 브랜드는 대기업 브랜드니까 믿을 수 있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서 합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 이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야 맛이 얘가 최고야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떤 가치를 어떤 가치가 고객에게 가장 많이 선택받는 가치인가. 어떤 거는 가격 하나로 승부하는 시장들이 있어요. 어떤 가치는 맛으로 승부하는 시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또 그 가치를 또 얘기해 줘야지 다른 거 얘기해 봤자 안 되죠. 그 굉장히 자기 제품을 사람들이 사주지는 않습니다. 노트북인데 만약에 가격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저도 이제 노트북을 들고 다니지만, 아 가볍으면 좋겠다 이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 노트북의 기본적인,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은 가벼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저 커뮤니케이션을 가벼워야 된다. 브랜드 이미지를 가벼운 걸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브랜드는 그렇다면, 브랜드는 뭐야? 브랜드는, 고객 감성을 불러일으켜서 동화를 시켜요. 그 다음에 고객 열정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브랜드를 만들게 되면. 그리고 고객 삶 속에 하나의 스토리가 돼요. 제가 간단하게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내 마음속으로 되게, 감성을 불러일으켜서 동화를 시키는 브랜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조립하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조립하는 걸 좋아했는데, 어느 날 어디 갔어요. 가서, 저 아카데미 과학이죠. 조립식 많이 만드는데. 아, 그게 내 어렸을 때 기억이 나면서 감성을 막 불러일으켜주면서, 아, 이거 할 때 내가 어렸을 때 이랬지. 아버지가 이거 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나 이거 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했었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동화를 시키, 그러니까 그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 동화작용을 시켜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도 있고, 고객의 열정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할리 데이비슨이죠. 할리 데이비슨의 호그,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 오너그룹들. 그분들은 이 스쿼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군대 조직처럼 그런 조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레이싱이 아니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대의 할리 데이비슨이 두두두두 소리내면서 도로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할리 데이비슨 모임은, 심지어는 저 네팔 인근에서도 제가 할리 데이비슨 모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호텔에 머물렀을 때 할리 데이비슨 타고 온 분들이 일요일 날 아침에 그 호텔에 와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타고 라이딩을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무한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브랜드는, 이 브랜드는, 자, 믿을만한 브랜드야 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딱 있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음 포터는 무조건 그거 삽니다. 예, 그거 사고, 그리고, 실제로, 람보르기니 브랜드가 이탈리아 스포츠 브랜드, 스포츠카, 그렇죠. 굉장히 고급 브랜드이기도 하고. 근데 품질로 따지면 도요타하고 람보르기니하고 비교를 해보면 람보르기니 굉장히 품질이 안 좋아요. 품질 지수, 이게 제가 과거에도 데이터를 보면 도요타가 결함이 한 7, 80건 나면 람보르기니 한 400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도 무조건 람보르기니 사요. 왜냐면, 이 내가 지향하는 열정을, 열망을 이끌어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고객 삶 속에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굉장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내가, 아, 이 브랜드를 보면서 이 추억에 잠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삶과 같이 하는 브랜드들이 많죠. 요즘에 보면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새우깡이 많이 생각이 나요. 어렸을 때 먹었었던 그 새우깡을 지금 우리 아이하고 같이 이제 새우깡을 먹으면서 어렸을 때 이제 이랬었는데 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이 브랜드라는 것은 고객 삼픽의 하나의 스토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에 집중을 해서 브랜드 전략을 만들고 그러니까 새롭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게 고객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위해서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까지는 자 브랜드가 뭐야? 이 감정의 시대가 노래했는데 자 브랜드가 무엇이고 브랜드는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2강부터는 이 브랜드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브랜드를 전략을 만드는지 그 다음에 다양한 브랜드를 활용해서 이 브랜드 전략을 써가지고 성공한 다양한 사례들을 또 살펴보고 맨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강에서는 퍼스널 브랜딩을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연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여 퀴즈를 풀어보세요.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